선풍기 좋은 거한점 넣었습니다. 선풍기.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물 선풍기로 보시면 되죠. 선풍기 중에서도 자원 스크랩 하시면은 아주 필요한 선풍기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된 선풍기인데, 메이커는 이제 뭐 우리가 신일이라든가 한일, 그러니까 이거 LG입니다. LG 모델. LG 모델입니다. 모델 자체가 LG 모델이고요. 이렇게. 그린 웨이브. 그린 웨이브 하는 건 녹색 바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린 웨이브. 뭐, 자연풍. 뭐, 옛날에 뭐, 자연풍 이런 말도 있고. Your cool choice. 당신의 시원함의 선택이다. 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델명이 나오죠, 이렇게. 백그리 선풍기. FW-1621입니다. FW-1621. 판매자하고 제일 그거 다르네요. 판매자는 LG전자에서 판매하고, 제조자는 세일사. 부산에 있는, 뭐, 금정구에 있는 그런 회사 같은데, 예, 1998년도 제품입니다. 거의 26년 됐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된 선풍기. 예. 오래된 선풍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자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실 때 이걸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이게 이걸 빼야지 이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또 분리가 되겠죠. 항상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야지. 네, 이거는 고칠 파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죠. 반대 방향이죠. 겉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빠집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각종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너무 조이다 보면 안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이거 선풍기 이게 굉장히 뭡니까? 지름이 굉장히 넓고 크네요. 이게 다른 선풍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옛날 거는, 예, 이게 제가 분해를 보면 고리도 고리지만은, 예, 이런 고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무게추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고철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예, 일반 입식 선풍기도 그렇고, 이제 백그리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철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판 요걸 열면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구리판이 이렇게 놉니다. 이 구리판이. 자, 이 고추를 되게 구리판에 넣어줘 이렇게. 이 구리입니다. 구리. 이렇게 뜯어내면 있죠. 이게 한번만에 딱 뜯겨야 되는데 그래야 깨끗하게 뜯기거든요. 됐죠?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구리판입니다. 구리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고철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철이고, 그 다음에 선, 전기선, 전원선, 다 고철이고, 고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고철입니다. 요거. 요것도 고철이고, 빼면은, 요거 빼줄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끝에 요거, 끝에 요것만 제거를 해주면은 됩니다. 요거 딱 제거해주면요. 뒤에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철심이 나옵니다. 철심. 이거는 뭐 전원선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회전할 때 이제 회전하는 곳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이게 이제 구리 모터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나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예, 이 모터 끼네 그라인더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를 안할 경우에는 이 뒤쪽에서 때리면 됩니다. 뒤쪽에서 여기부터 먼저 빼놓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빼주죠. 이렇게 철심 빼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요런 데 대고, 저는 요런 데, 요런 것까지 사용하거든요. 요런 이제 구멍 났는데 요런 데딱 꽂아놓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구멍 났는데 꽂아놓고요. 여기에다가 대고,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해하면서 노는 요런 철. 예. 요런 거 가지고요. 요게 되고, 구멍이 되고, 요게 되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고, 때립니다. 때리면, 예, 이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게 필요하죠, 밑에.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고, 보십니까? 대고, 때려볼게요. 손 조심해야 됩니다. 구멍에 딱 넣고요. 구멍에 넣고. 때리면은. 놓죠, 이렇게. 네. 아, 또 깎이 예쁘네. 일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갔노? 어디 갔는 거?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조금 굵은 거를 때려야 되겠네요. 지금 너무 안에 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적당하겠나 한번 보고. 자, 이걸로 때리면 되겠네요. 여기 좀 굵은 걸로 때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즈가 맞는 게 없네. 일단 이거는 뺐고 한 개는 뺐고요. 한 개는 뺐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양병은 뺑돌려서 네 개를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놉니다. 이게 작업이 좀 오늘 잘 빠지네요. 예, 이런 식으로 놉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제가 한번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뺐습니다. 예. 어, 좀 힘 좀 드네요. 이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빼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요거는 지금 덜 빠졌나 한 개가.
그게 다 빠졌으니까 뭐. 야, 이거 힘드네요. 이게 이제 황금 덩어리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건 뭐 다 고추리로 보시면 되고, 이 두께감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모여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뭐 진짜 뭐 1년에 한 개 구하기 힘든 물건인 것 같으면은 모으기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선풍기는 고장나면 무조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식에 선풍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터가 고장나든지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납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는데 많이 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물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모델 오래된 모델 이런 것들은 구리가 수율이 좋다. 코일이 구리 코일이 감겨있는 구리 코일이 두껍고 무게감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져오시면 돈을 벌 수 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해체하시면은 이렇게 고철하고 뭐 구리선하고 그 다음에 하동, 이거 하동이죠. 하동 만원 하는 거. 예, 만원짜리. 예.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